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우입니다. 오늘 촬영할 오토바이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빅토리아의 니키 125라고 합니다. 클래식 스쿠트죠. 윈도우 스크린도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식 가방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클래식 가방도 있고 탑케이스도 있고. 이 빅토리아라는 회사가 1901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독일의 회사인데 레이스계에서 유명했던 회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곳은 어디냐 하면 빅토리아의 수입 총판인 MBK 본사 건물이거든요. 구동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떻게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뜯어보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쿠트는 이번에 유로5로 새롭게 출시된 빅토리아의 니키 125라는 클래식 스쿠트거든요. 지금 여기 키박스 보이시죠? 빅토리아의 니키 125는 일반형 키가 두 개가 들어가고, 자,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셔틀락이라고. 이렇게 하면 셔트가 잠기죠. 제가 이거 어떻게 연다고 했습니까? 제 영상에 보시면 나오죠. 이 키의 뒷부분 여기를 잘 보시고 여기 아래쪽에 홈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홈이 있는 부분 있죠. 딱 맞춥니다. 자, 그대로 돌려요. 열리죠. 이렇게 해서 잠금장치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빅토리아의 니키 125는 키박스의 키 하나로 주유구도 열 수 있고 시트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트는 키를 꽂은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딸깍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시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주유구는 여기 발판 가운데에 있거든요. 주유구는 어떻게 오픈을 하느냐, 키를 꽂으시고 이 상태에서 키를 꾹 눌러요. 자,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자, 어떻게 됩니까? 열리죠?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키를 그대로 이렇게 꽂고 그대로 꽂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돌리면 안 되고, 그러면 키가 ON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키를 꽂은 상태에서 그대로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주유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의 니키 125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연료 탱크가 대용량입니다. 휘발유 용량이 10.5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거리 주행 10.5리터라는 125 스쿠트에 10.5리터의 기름탱크 용량을 가진 스쿠트는 니키 125가 유일할 겁니다. 아,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구동계는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빅토리아라고 회사라고도 정확하게 적혀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엔진 케이스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엔진 케이스 볼트가 8mm볼트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이 오토바이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건데, 지금 이 엔진 케이스의 볼트 하나가 지금 정확하게 이 발판 사이드 이 부분, 이 라인의 뒤쪽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공구를 가지고 풀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라인으로 공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엔진 케이스를 지금 이 바디 커버를 분해하지 않고서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동계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니키 125의 이 바디 커버 분해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디 커버를 분해를 하려면 시트부터 열어야 되겠죠? 자, 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키 꽂은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그럼 딱딱하고 시트가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시트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헬멧을 보관하는 이 통, 뭐 시트 통 여러 가지 말로 많이 불리죠. 뭐 바구니, 그게 아니고요. 부품명으로는 러기지 박스입니다. 이것이. 이 러기지 박스를 분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10mm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10mm볼트가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10mm볼트를 풀게 되면 시트와 러기지 박스가 분해가 되거든요. 일단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자, 분리가 되죠? 자, 시트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D시트 한번 분해해 볼게요. 자, 이 D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구멍으로 10mm볼트가 잠겨져 있거든요. 이걸 풀어야지 이 D시트가 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10mm 볼트가 이 시트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시트 분해 방법은, D시트 분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10mm 볼트만 이 구멍으로 풀어내시면 이 시트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배터리 커버거든요. 자,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고, 지금 배터리가 들어있죠? 바디 커버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케이스 역시 분해를 해야지만, 그리고 이 캐리어도 분해를 해야지만 바디 커버를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천천히 하나씩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터리부터 분해할게요. 이렇게 분해를 하고 배터리를 빼냅니다. 아, 그런 다음에 여기가 퓨즈 박스거든요. 자, 니키 125는 배터리 옆에 퓨즈 박스가 있죠. 대부분의 모든 스쿠터들이 배터리 옆에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퓨즈의 사용 용도도 다 나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오토바이가 작동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퓨즈라고 했죠. 자, 여기 뚜껑에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커버를 받치고 있는 이 볼트 두 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잭을 빼야 되거든요.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잭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잭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잭을 뺐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라인에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배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서 이제 빼내야 돼요, 얘를. 자, 이거 뺐죠? 잭을 뺐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빼내면, 자,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캐리어를 분해합니다. 자, 이렇게 캐리어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시트 관련된 여기 윗부분, 배터리까지 전부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예로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인젝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인젝터와 연결되어 있는 연료 호수죠. 연료 호수, 인젝터.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스로틀 바디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할 때는 시트만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러기지 박스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할 작업은 무엇입니까? 구동계 점검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구동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바디 커버를 다 분해해야 된다는 것에 지금 충격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 오토바이의 디자인을 위해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다 분리가 됐고, 그 다음 진행 작업이 무엇이냐?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볼트가 잠겨져 있거든요. 자, 이걸 먼저 한번 풉니다. 자, 이거 풀어내시고,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이 볼트를, 나사를 풀어냅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가이드 있죠? 일명 우리가 뭐 말할 때 쪼대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자, 가이드를 분해할 때 여기 보시면 안쪽에 십자 드라이브 나사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사이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를 풀어주는 나사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반대쪽도 두 개가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풀고, 자, 옆에도 하나 있다고 했죠. 자, 풀고,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 가이드 라인에 나사 두 개를 이렇게 풀었죠, 양쪽으로. 자, 이제 어떻게 빼느냐. 뒤쪽에서 얘를 살짝 눌러줘요. 자, 금방 빠져버리죠.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사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잠가주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기역자 핀이 돼 있죠. 끼울 때는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맞춰서 집어넣는 식이에요.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딱 끼우면 되는 거예요.
또 빼는 거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빼면 되는데 금방 빠지죠? 자,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으로 안쪽에서 살짝 잡고 이렇게 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 가이드 안에 보시면 이렇게 10mm 나사가 볼트가 두 개씩 있거든요. 반대쪽에 돼 있어요.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10mm 볼트 두 개씩 네 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야 될 나사가 세 개씩 더 있습니다. 자, 이거 발판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안에 보세요. 십자 드라이브 나사 두 개와 10mm 볼트 하나가 잠겨져 있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줍니다. 자, 가운데 10mm 모자 하나 풀고, 자, 이렇게 10mm 볼트를 하나 풀고, 그 다음 십자 드라이브 나사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리어 탠덤 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닫잖아요. 근데 얘 열려. 왜 이래, 이거? 자, 고장났다고 생각되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살짝 해볼게요. 자, 잠깁니다. 자, 열어볼게요. 그냥 그대로 열 때는 누르면 돼요. 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 안 잠깁니다. 여러분,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 이 부품의 특색이에요. 얘는 살짝 이렇게 하면 잠겨요. 자, 재밌죠? 자, 나사를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간단합니다. 요 앞쪽을 잘 잡으시고 이 라인에 핀들이 이렇게 꼽혀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도 핀이 꼽혀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힘을 조금 주고 하울을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들리죠? 자,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핀 와꾸가 있죠.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뒤로 살짝 빼세요, 얘를. 자, 여기 뺄 때, 여기 보이는 부품이 여기 베슬 라인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빼실 때 이 부속이 걸리지 않게 잘 보시고 살짝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죠. 살짝 위에다 걸쳐놓고, 그 다음, 살짝 걸쳐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잭이 보이시죠? 이게 딥브레이크 등, 그 다음에 딥브레이크 좌측 깜빡이, 딥브레이크 우측 깜빡이, 그 다음에 번호판 미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잭을 뽑고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리키 125의 바디카바가 분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바디카바를 분해한 이유가, 지금 여기 볼트 보이시죠? 이 엔진 케이스를 잡아주는 이 8mm 볼트가 바디카바에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연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디카바를 분해한 겁니다. 아, 이 영상 구동기 케이스 점검하는 영상 하나 찍으려다가 지금 니키 125에 바디카바를 완전 분해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일석이조가 된 겁니다. 구동기 점검하는 영상 하나로 바디카바 분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신 거예요. 자, 이제 구동기 카바 한번 분해해 볼게요. 카바 분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 스쿠터들과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자, 8mm 볼트들을 이제 하나씩 풀기 시작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볼트를 풀었을 때 내가 풀었던 이 볼트들이 지금 볼트가 지금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볼트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볼트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볼트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미세하게 또는 완전히 틀린 경우야 뭐 바로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볼트를 딱 하나씩 푸는 대로 놓는 거예요. 자, 하나 풀죠. 그 다음 두 번째 볼트. 자, 풉니다. 자, 두 번째 거 여기 놓고. 자, 세 번째 볼트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볼트.
자, 네 번째 볼트는 에어클리너를 잡아주는 볼트다 보니까 길이가 많이 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클리너 뒤쪽을 잡아주는 볼트라서 길이가 많이 깁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그 다음 여덟 번째. 자, 이렇게 하면 빅토리아 125의 구동계 외장 케이스 볼트를 다 푸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에어클리너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자, 에어클리너 안 걸리죠? 자, 이 상태 여기서, 자, 여기 손이 들어갈 수 있게 공기 구멍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을 잡고 살살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안 빠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새 오토바이 같은 경우 또는 아주 오래된 오토바이들 구동계를 열지 않았을 때 이 구동계에 보시면 동그란 가전핀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가전핀이 동그란 게 두 개 들어가는데 그 가전핀이 이 엔진 케이스와 구동계 외장 케이스를 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빠집니다. 전에 저한테 한번 질문 주신 분이 엔진 케이스를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열린다고 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보다시피 지금 자, 쩍 소리가 나죠? 지금 땡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제가 안 빠졌으면 망치 가지고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다 손가락을 꽂고 당기니까 지금 빠지네. 자, 이 상태에서 살살 이렇게 비틀면서 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가전핀이거든요. 여기 뒤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자, 보이시죠? 이렇게 가전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케이스가 꽉 잠겨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케이스 조립할 때 틀어지지 말라고 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동계 케이스가 분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전핀이 빡빡하게 꽂혀있는 상태이니까 망치를 이용한다든지 망치와 드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튀어나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일자 드라이브를 여기다 대고 때리라는 얘기예요. 안 열릴 경우에 이렇게 자, 이렇게 때리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구동계 한번 분해해 볼게요. 자, 구동계의 구조는 다른 스쿠터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드리븐 풀리의 너트는 17mm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mm 너트,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와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자, 일단 풀리 하우징만 먼저 풀어볼게요. 그 다음 앞쪽, 앞쪽 드라이브 풀리 너트는 17mm입니다. 자, 너트 와샤. 지금 와샤 있죠? 너트와 와샤. 그리고 자, 이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드라이브 페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드라이브 페이스 점검하는 법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면의 라인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봤을 때 지금 자국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 벨트가 회전하면서 생긴 자국이기 때문에 자국은 있지만 이 면이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가면 이 부속은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 지금 니키 125는 주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부속이 신품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구동계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분해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페이스 분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벨트를 빼내시고 자, 벨트를 빼내면서 드리븐 풀리도 같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드리븐 풀리. 자, 제가 볼 때 뭐 다른 125급의 스쿠터들 풀리와 별다르게 틀린 점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자, 여기 안쪽에 잘 보시면 베어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분해했다가 조립하실 경우에 이 안쪽에다가 네일 그리스를 좀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물론 안 발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미 발려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참고해 두시고 자,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 벨트. 자, 벨트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벨트는 반도 벨트 제품이고 지금 사이즈는 818-19.7-28 이 사이즈예요. 자, 벨트 상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차피 제품이 지금 주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분리. 제가 항상 무볼집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왜 이게 무볼집이냐, 이 안에 무볼이 들어있으니까 무볼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용어는 드라이버 풀리입니다. 자, 이거 베어링
베어링 상태 제가 점검해야 된다 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넣고 이렇게 돌려봐요. 이게 유격이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오래 사용해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얘를 흔들면 이렇게 들릉들릉들릉 하면서 뱅글뱅글 막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교환을 해야 되고, 이 집도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차피 신품 상태라서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볼 집에 면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손으로 이렇게 싹 밀어보는 거예요. 꿀렁거림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 자, 무볼집 이 뚜껑. 뚜껑에 있는 이 플라스틱 이 부분. 이 부속은 슬라이드 피스라는 부속이거든요. 자, 원래 이 부속도 소모품이에요. 왜냐? 무볼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무볼의 역할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무볼집의 이 슬라이드 피스 부품이 이렇게 처음에 눌러져 있다가 회전을 하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밀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품의 옆면이 달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들 같은 경우에도 내 스쿠터의 소음이 구동계 쪽에 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피스 부품을 별도로 주문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빅토리아 125는 아마 이 부품이 별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볼 집을 아세이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점검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무볼. 무볼은 정확하게 6개가 들어가고요. 이 무볼은 제가 구람을 재보니까 19람짜리입니다. 19람짜리 무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제가 무볼 튜닝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타트를 살리려면 무브볼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고속을 살리려면 무브볼을 좀 더 무겁게 해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해했다가 그대로 조립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찌꺼기들이 많이 보이죠? 자, 제가 전에 이거 청소하는 방법 한 세 가지 정도 보여드렸죠. 에어건으로 부는 방법, 지금 보이시는 카브레타 인젝터 클리너로 청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유로 청소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클리너로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 자, 먼지가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클리너가 보통 2-3천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병이면 충분히 구동계 세척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웬만큼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자, 한 통 거의 다 썼네. 이게 한 반 정도 남아있던 건데, 얘는 그렇게 지저분하지가 않아서 반 통으로 다 해결했네. 자극장의 상황에 따라서 에어건으로 불 수도 있는데, 여긴 지금 정비실이 전시장과 겸한데라서 제가 에어건을 불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근래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닦아가지고 구동계 정리를 하면 될 것이에요. 자, 구동계 내부 깨끗하게 정리했죠. 자, 그 다음 부품들 하나씩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 주행이 제가 알기로 한 500km 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자, 간단하게 닦아주는 걸로 얘는 마무리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구동계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캐브 클리너를 이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구동계도 준비가 완료된 것 같고, 자, 이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브볼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무브볼을, 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있는 방향을 잘 보시고 이 플라스틱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시고 자 소음에 조금이라도 민감하신 분은 이렇게 하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를 조립하고 자 케이스를 닫는 거예요. 자 닫았죠. 그 상태에서 부싱을 이렇게 끼워요. 정확하게 자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리죠. 이게 무브볼이 무브볼이 밀리기 때문에 무브볼이 밀리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무브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조립을 해도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브볼 집을 분해했다가 조립했는데 이게 조립이 안 돼서 결국 완성을 못했다고. 그것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시 뚜껑을 열고 무브볼이 이렇게 집어넣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뚜껑을 정확하게 이렇게 닫아주고 완전히 누르세요. 닫은 다음에 완전히 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누른 거를. 자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대로 힘을 주지 말고 자 이래갖고 들어가면 이게 딱 정확하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브볼이 정상 조립됐을 때 지금 여기 기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정도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브볼 집은 지금 조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풀리 자 풀리를 조립하는데 풀리를 조립을 하기 전에 이 벨트를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벨트를 조립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벨트를 이렇게 긁고 무브볼 집에 이렇게 걸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뒤를 보세요. 여기 뒤에서 긁고 자 풀리 뒤를 여기다 걸어놓고 그 다음 여기 앞에 무브볼 집을 넣고 이걸 당기면서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 이렇게 이렇게 넣는데 사실 이 방식은 저는 근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지금 기아가 있는 나사산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방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오랜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하시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빼고 자 벨트를 항상 글씨가 보이는 방향 이게 정방향입니다. 자 벨트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무브볼의 풀리에 이 휠 부분이 있죠. 이 플라이휠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요. 회전을 이렇게 옆으로 자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 자 이렇게 완전히 벌어졌죠. 이 상태에서 벨트를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완전히 안으로 자 완전히 쏙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드리븐 풀리를 집어넣고 자 벨트를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 지금 공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완벽하게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죠.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 페이스에 여기 기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기어 홈이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딱 소리나게 자 여유 공간 충분하죠. 벨트가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와샤 집어넣고 너트 잠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벨트 조립하는 거예요. 자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풀리 하우징 넣고 너트 넣고 와샤 넣고 너트 잠그고 자 구동계 조립 끝. 자 임팩트 준비합니다. 임팩트는 18.8V 이상 되는 파워가 있는 애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세 번 정도 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잠겨요. 자 확실하게 잠겼죠? 이러면 조립 끝입니다. 이제 구동계 조립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케이스 조립할게요. 앞쪽에 이 사이로 살짝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맞춰서 밀어놓고 자 케이스를 정확하게
이빨을 맞추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그란 가진핀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딱 맞춰서 놓고 손으로 두드려 봅니다. 자, 정확하게 조립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원래 있었던 나사를 원래 제자리에 꽂고 싶을 때 수수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자, 그대로 하나씩 밀어놓자고요. 봅니다. 엔진 케이스는 8mm 볼트이기 때문에 세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크가 아마 10에서 20 사이 토크면 충분하거든요. 엔진 케이스, 구동벽 케이스 조립 완료입니다. 자, 뜯은 김에, 자, 지금 이 에어클리너는 완전히 지금 바디카바 안쪽에 숨어져 있죠? 숨겨져 있죠? 자, 뜯은 김에 에어클리너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에어클리너는 항상 점검하기 쉽다고 그랬죠, 제가.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십자 드라이브 나사가 있거든요. 자, 그대로 풀어 봅시다.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여섯 개의 나사를 풀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열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빠지죠? 봐봐. 자, 이게 에어클리너입니다. 자, 풀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500kg 탄 에어클리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네. 자, 깨끗하죠? 500kg밖에 안 탔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네. 자, 이것이 빅토리아 125의 에어클리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조립할게요. 자,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 스펀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고 앞쪽에 나사 하나, 뒤쪽에 나사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잠그고 그 다음에 커버 역시 조립이 간단하죠. 나사 6개, 기타드라이브 나사 6개 그대로 닫아주고, 자, 닫아주고 자, 하나씩 순서대로 정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클리너 증거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구동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바디카바를 분해를 해야 되고, 왜냐? 여기 있는 이 8mm 볼트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이 구동계를 다 분해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레귤레이터, 자, 이것이 인젝터, 이것이 스로틀 바디,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죠? 자, 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이것이 빅토리아 125의 델파이 ECU입니다. 자, 이게 델파이 ECU.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스타트 릴레이죠, 여러분들. 빅토리아 125 바디 카바만 분해하면 이렇게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증검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디 카바를 분해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쿠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눈에 훤히 보이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증검하면 정말 좋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도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엔진 헤드에, 자, 배기밸브, 흡기밸브도 엔진을 내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커버를, 바디 커버를 분해할 때는, 아, 이거 나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 그런데 했는데, 실제 벗겨놓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점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장점이자 단점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보니까, 빅토리아 125의 디쇼바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양쪽으로.
자, 쇼바가 하나 있는 거와 두개 있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뒷쇼바 두 개가 잡아주면 지지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더 좋은 점이 또 있네. 자, 여기 쇼바 단수로 조정할 수 있게 1, 2, 3, 4, 5단으로 기본 세팅 2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단 조절이 가능한 쇼바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짐을 많이 싣거나 본인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오토바이가 너무 울렁거린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쇼바를 단수로 올리라고 했죠. 자, 이거 단수 올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박스나 수건 같은 거를 사이에 집어넣고 바이스프라이를 이렇게 살짝 물려서 돌리면 그냥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앞전 영상에 쇼바 조종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뜯어놓고 보니까 빅토리아가 뒷쇼바가 두 갠데 쇼바 조종이 가능한 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 이런 게잘 되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조립하려고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콘덴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한번 빼볼게요. 이거는 혼다 스쿠터에도 있는 콘덴서거든요. 사체핀으로 된 거. 이 콘덴서에 문제가 생겨도 오토바이 센서가 반응을 안 하고 오토바이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빅토르에 같은 경우에 이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 서비스 메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인의 스쿠터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때 퓨즈박스를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점검하실 때이 콘덴서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빅토리아 리키 125 구동계 점검하는 방법. 자, 구동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바디카바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구동계 점검을 했고, 자, 에어클리너까지 같이 봐드렸죠. 자, 보십시오. 에어클리너가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점검을 할 수가 없죠. 이 바디카바를 풀지 않으면 에어클리너 점검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디카바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구동계와 에어클리너까지 전부 점검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인젝션 스쿠터들은 키를 온했을 때징 하는 연료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제가 강제로 이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소리 안 나죠? 소리 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엔진 킬 스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오프로 돼 있으면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보자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이 엔진 킬 스위치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그런 클레임을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시동 걸 때는 동그라미에 위치를 하고 연료펌프 징하는 소리 들리고 자, 계기판 잘 보세요. 인젝션 시스템은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 인젝션 에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마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이 걸리면 얘가 꺼질 거예요. 걸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잡고, 시동 걸고. 자, 꺼졌죠? 정상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시동을 걸었고, 정상 구동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리프트가 지금 시동을 걸으니까 소리가 많이 나서 제가 막 악셀을 당기면서 시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 리키 125는 타올이 불의 조립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발판 사이드를 열게 되면 발판 사이드의 라인, 이 안쪽에 나사가 두개 박혀져 있어요. 이 발판 사이드에 나사가 두 개. 여기에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나사 두 개를 풀지 않으면 이 발판 사이드를 절대 분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모르고 이게 왜안 빠지냐 하면서 억지로 잡아 뜯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발판 사이드를 분해하고 싶으시면 앞쪽 타올을 분리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오늘 촬영한 리키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이크로였습니다.